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유럽 선교사 이경신 레알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여호수아 11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함께 하니까 공동 번역과 NIV로 공독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숨 쉬는 것이면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코에 숨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리고 하설에 불을 질러버렸다. Everyone in it they put to the sword. They totally destroyed them, not sparing anything that breathed, and he burned up Hazor itself. 여기서 잠깐 단어를 보겠습니다. Put somebody to the sword 하면 칼로 베다, 뭐를 칼로 베다, 죽이다. 그런 뜻이고요. Sparing 하면은 무엇을 조금만 쓰는, 무엇에 인색한, 그래서 spare 하면은 현재 쓰지 않아서 남는, spare tires, 남는 타이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분의, 예비용의, 그리고 여가의 짬이 있는, sparing of, 무엇을 절약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breathe 하면은 무성음의 소리가 없는, 그리고 두 번째에 뜨는 무엇에 숨을 쉬고 있는, breathe 하고 breathed 그렇게 발음 기호가 breathed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breathe 호흡하다 숨을 쉬다 입에서 냄새를 풍기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나지기 말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Everyone in it they put to the sword 그러니까 칼로 모두 죽였다는 것이죠. Everyone 모두를 칼로 죽였는데 they totally destroyed them not sparing anything that breathed 해서 그 모두 totally 아주 완전하게 다 전멸을 시켰는데 anything that breathed 호흡하는 것은 호흡하는 하나라도 있으면 모두 다 죽였다고 하였습니다. not sparing 하나도 남기지 않고 anything that breathed 그래서 숨 쉬는 것 호흡하는 것이라면은 모두 다 죽인 것입니다. Any burned up Hazor itself. 그래서 하솔, Hazor에게는 burned up 불 살라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야훼의 종 모세에게 받은 명령대로 그 여러 왕의 성을 다 점령하고 죄송합니다. 왕들을 사로잡아 칼로 쳐 죽였다. Joshua took all these royal cities and their kings and put them to the sword. 여기에도 put them to the sword. 칼로 쳐 죽인 게 나옵니다. He totally destroyed them as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had commanded. 여기에서는 he totally destroyed them as Moses, the servant of the Lord. 하나님의 종 모세가 모세에게 받은 명령대로 여기 모세에게로부터 받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Had commanded 모세에게 받은 명령대로 그 여러 왕을 여러 왕의 성을 다 점령하고 왕들을 사로잡아 칼로 쳐 죽였다. 여기에 모세는 그 강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에서 120세에 죽임을 죽었다고 이렇게 근데 지금도 계속 모세는 명령을 주고 받는 그런 위치에 있네요. 아직 모세는 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서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모세에게 받은 그 명령을 다 수행하였습니다. 13절 말씀 이스라엘은 언덕에 서 있는 성은 하나도 불을 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하솔 많은 여호수아가 불을 질렀던 것이다. Yet Israel did not burn any of the cities built on their mounds, except Hazor, which Joshua burned. 여기서 mound 하면은 흙더미, 언덕. 그러니까 더미, 무더기, 많은 양의 뜻이 있습니다. Mound. Cities built on their mounds. 언덕에 서 있는 성은 하나도 불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Except Hazor, which Joshua burned. 하솔만은 여호수아가 불을 질렀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들에서 취한 전리품과 가축을 마음대로 가졌지만 사람이란 사람은
모조리 칼로 쳐 쓸어버렸다. 이렇게 코에 숨이 붙어있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않았다. These Israelites carried off for themselves all the plunder and livestock of these cities, but all the people they put to the sword until they completely destroyed them, not sparing anyone that breathed. 여기서 plunder, 특히 전시였던 장소를 약탈하다. 약탈, 강탈, 특히 전시 등의 약탈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들에서 취한 전리품과 가축을 마음대로 가졌습니다. 가축을 살려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란 사람은 모조리 칼로 쳐 쓸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기서 plunder and livestock of these cities was carried off for themselves all the plunder and livestock of these cities, but all the people they put to the sword until they completely destroyed them, not sparing anyone that breathed. 그렇게 해서 살아있는 숨 살아주시는 사람이란 사람은 모조리 죽였습니다. 가축들도 끌고 와서 살려서 끌고 올 수도 있었지만은 사람은 모두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적은 이렇게 모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야훼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수행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 As the Lord commanded his servant Moses, so Moses commanded Joshua, and Joshua did it. He left nothing undone of all that the Lord commanded Moses. 여기에서 그 모세에게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야훼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 수행하여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김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하였다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도 모세는 명령을 받고 또한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하였습니다. 기도로서 마치기를 원합니다. 기도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다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명령을 수행하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저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모두 그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는 칼을 휘둘러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전혀 못합니다. 피를 보는 일은 전혀 못하여 생선도 잡지 못하는 저를 용서하시옵고 이 땅에 오직 평화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오직 승리만이 있음을 믿습니다. 평강과 희락과 화평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모든 자는 또한 주님께서 숨쉬는 모든 것을 살려두지 않은 것처럼 주님께서 모두 베풀어 주심을 또한 믿사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향한 기도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정말 변함없으시오.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